둘, 셋, 야! 자, 그러면은 이제 숙제를 꼭 해와야 돼요. 안 외우면 선생님이 이 도끼로 100대를 때려줄 거예요. 네. 쿠쿠쿠쿠. 집 가서 빨리 메이플 해야지. 숙제는 이따지 뭐. 하지만 선생님의 불빠 따도 꽤 괜찮아 보이는걸. 밤새도록 동물의 숲 개꿀잼. 오, 그늘이다. 아이, 동물의 숲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숙제를 못했어. 어떡하지? 아이,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공책이 써야 하는데 공책도 없잖아. 지금 밤 10시인데 어쩌지? 그냥 선생님의 불바다 맞을까? 아이, 그것도 꽤 기분 좋을 것 같은데. 아니야. 그거 맞으면 진짜 죽을지도 몰라. 시간이 늦었지만 어디선가 공책을 팔고 있을지도 몰라. 빨리 나가봐야겠어. 나 비보됐다. 시간이 늦어서 벌써 문방구가 닫았네. 어떻게 하면 좋아. 다른 데도 있겠지. 찾아봐야겠다. 저기엔 혹시 공책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혹시 공책이 있나요? 그럼 물론이지. 공책이야 이거 말고. 우와, 공책이다. 우와, 얼마예요? 3,000원. 에? 너무 비싼데. 아이씨, 뭐 자작나무로 만들었나? 하지만 여기서 사지 못하면 내일 선생님의 불빠따까. 그냥 공책 주세요. 그래. 아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다 꼬마야. 예? 그게 뭔데요? 집에 도착할 때까지 공책 뒤를 보지 마. 절대로. 예? 왜요? 그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절대 보지 마라. 알겠지? 네. 알겠으면 이제 가봐라. 네, 안녕히 계세요. 이 뭐지? 왜 공책 뒤를 보지 말라고 한 걸까? 너무 궁금하다. 그냥 봐야겠다. 뭐길래 그래? 자, 오늘은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한 문장씩 총 6개의 문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받아 써오시면 됩니다. 네, 동태 선생님. 누나, 나 받아쓰기 쓰는 중인데. 아, 몰라. 나한테 물어보지 마. 몰라. 나한테 물어보지 마. 응, 고마워. 다음은 형한테 먼저 물어봐야지. 형, 받아쓰기 좀 알려줘. 오케이, 난 다시 돌아올 거야. 오케이. 좋아. 난 다시 돌아올 거야. 아, 그럼 다음은 할머니. 할머니! 어? 할머니는 없고 할아버지만 계시잖아. 할아버지! 어? 받아쓰기 숙제가 있는데 아무 말이나 해주세요. 아무 말이나? 에이, 그래. 내 다리는 뭐 세 다리. 매를 맞춰도 끄떡 없다네. 좋아. 내 다리는 무쇠 다리, 매를 맞아도 끄떡 없다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그래. 다음은 엄마한테 가야지. 어이. 엄마, 받아쓰기 쓰게 아무 말이나 해줘요. 이거 통태 눈깔이 썩은 눈깔이잖아. 뭐야 이게? 통태 눈깔은 썩은 눈깔. 오케이. 고마워 엄마. 다음은 아빠한테 가야지.
저 신발을 저렇게 싸게 판다고? 얼마야 이거? 전화번호가 어디 보자. 아빠, 받아 쓰기 쓰게 아무 말이나 해주세요. 010-1234-1234. 010-1234-1234. 아빠 감사합니다. 네. 가면 동생한테 가야지. 어이 여보세요? 팔렸어요? 에헤이 참 더럽게 빠르네. 동생아 아무 말이나 해봐. 넌 마법의 성에 산다. 어이, 난 마법의 성에 산다. 좋아, 이 정도면 완벽하구만. 숙제 끝. 자 얘들아 다들 숙제 다 해왔죠? 네. 자 그래 만수야 뭐 너가 먼저 해봐라. 뭐 해왔네? 어? 몰라 나한테 물어보지 마. 아니? 자식이 숙제 해왔다면서 왜 그런 말 하고 있어? 너 복도에 가서 서 있어. 난 다시 돌아올 거야. 아니 자식이 선생님한테 반항하겠다는 거야? 너 매 좀 맞아볼래? 내 다리는 무쇠다리. 매를 맞아도 끄떡없다네. 아니 자식이 사람 화나게 하고 있어. 동태 눈깔은 썩은 눈깔. 뭐? 자식이 네 너네 집집집집 번호 뭐야? 너네 엄마 전화번호 뭐야? 010-1234-1233. 자식이 내가 너희 엄마한테 전화할 동안 너 그동안 기다리고 있어. 너 어디 살아? 어디 살아? 난 마법에 산다. 아니 이 자식이야. 아유! 거기서. 아우 왜 그러세요 선생님? 아우. 이번에도 떨어지면 5연속 탈락이야. 무조건 붙어야 해. 일하기 귀찮아. 그래도 일단 약속이니까 들어가 볼까? 일하기 귀찮은데 꼭 회사를 다녀야 하나?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여유로울 수가 있죠? 비법 좀 알려주세요. 글쎄요. 그냥 내 집 거실처럼 편해서? 그러면 편하게 우리 집 안방만 있으면 된다 이거죠? 그렇죠? 좋았어. 고마워요. 덕분에 긴장이 싹 풀리는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귀찮아. 자, 보검, 박보검? 박보검 씨 들어오세요. 네. 내 집 안방처럼? 내 집 안방처럼. 오케이. 안녕하세요. 네, 앉으시죠. 박보검 네. 씨. 아, 박보검 씨는 저희 회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아이, 왜긴요. 아이, 돈 벌려고 지원했죠. 그렇군요. 그러면 박보검 씨는 저희 회사에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아십니까? 아니 뭐 여기 뭐 치킨은 안 만드나? 아니 나 갑자기 치킨이 먹고 싶은데. 아니 저는 시키신다면 양념발 후라이드발 무마니로 주세요. 저도 치킨 좀. 아니 박보검 씨, 저희 회사에 합격하고 싶은 게 맞습니까? 태도가 너무 불성실합니다. 네?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네, 일단 알겠습니다. 박보검 씨는 저희와 함께 가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안방처럼 편하게 하라고 해서. 아이, 왜 이렇게 면접이 길어? 장수 전원님! 아저씨, 저 합격이죠? 아이 이거 도련님은 무조건 합격이지요. 이게 무슨 일이죠?
왜긴 여기 우리 아빠 회사니까 나야 뭐 면접은 프리패스지. 잠깐 그러면 아까 안방 같다고 한 건? 아이 그거야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맨날 여기 왔으니까 우리 집 안방보다 더 편하지. 속았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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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